야, 급작스러운 전화에 가운데로, 대응해 주셔서 가운데로, 감사합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아이고, 아, 진짜. 네. 나한테 네, 친구예요. 친구요? 네. 근데 진짜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완전 진짜 당일 섭외. 진짜. 우리도 오늘 뭐 하는지 모르고 나왔는데 이제 제가 태민이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제 또 이렇게 흔쾌히 저희한테 춤을 알려주겠다. 야, 감사의 박수. 와.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게 일단은 방송에 나갈 수도 있으니 이미지는 관리는 해야 되겠고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따가 밤에 춤을 배울 수가 있을까? 되는데 너무 되지. 아 정말? 너무 되지. 되는데 너무 되지. 아 정말? 와, 바쁘거든요. 이제 바쁜데 유일하게 딱 오늘 없어가지고 그래서 매니저 형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한다고 했어? 그래서 네 한다고 했는데 회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 그 친구 저 앨범 나온다며 좀 물어봐줘. 어떤 앨범이죠? 일단 그 제가 이번에 앨범이 총 3개가 나올 거예요. 투키즈를 포함해서 투키즈를 시작으로 이제 이게 약간 프롤로그 같은 영화의 약간 뭐랄까 예고편 서막. 같은 서막 같은 느낌이고요. 이제 액트 1, 2가 나오면서 이제 뭐랄까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셨나 보다. 아, 이거 보셨나 보다.